경북 관련 공약 중에서 끝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또 그린 수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이 사실은 우리 경북 지역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경북에서 중단됐던 원전 사업들이 다시 재개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는 저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탄소 중립에 가장 걸맞는 에너지원은 역시 원전입니다. 2030 NDC 정책을 보면 또 2050년까지 원자력을 지금 6%로 하고 나머지 재생에너지를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원전조차도 못 믿겠다면 이제 SMR 비용도 더 적게 들고 또 기간도 더 짧고 그렇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한 1000배 정도 더 원전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MR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원전 비중이 한 30%라고 얘기를 해요. 26% 정도. 예,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면 원전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로 할 계획인 거예요? 원전을 늘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원전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 보수를 하면서 잘 쓰자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자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것도 지금 쓰고 있는 원전을 최대한 잘 관리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2083년까지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에너지를 전환해 나가겠다. 그 대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전기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 96%를 한다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에너지를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재생에너지로 한다라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유지하고 리모델링하면 또다시 30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을 2050년까지 무조건 그 수명만 다하면 다 폐기하겠다가 아니라 다시 유지하면서 유지 보수해서 쓰겠다는 게 저희 당의 주장이고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거는 말이 없으니까요. 뭐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주장하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은 그에 따른 기회비용도 말해야 되는데요. 핵발전소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10만 년 이상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핵발전소를 주장하면서 이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 유독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약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핵폐기물 시설은 기존의 원전이 있는 경주라든가 울진의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2031년이면 대한민국 전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네. 저 이 부분에 있어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비전이 없습니다. 이 핵폐기장을 어디 지을 것인가 하고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장소가 없으면 임시 저장 시설 부지가 영구 저장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북이 지금 현안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안이 있는가? 고준위 방사능 그 폐기물 문제는 당연히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언제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국민들한테 저는 소상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국민들과 한번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하나는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원전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한 31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년 전에 이 시설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그때 가면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의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은 확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딱 두 군데 나라만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그 예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은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하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원전은 굉장히 취약한 거고 울진에 지금 몇 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하면 1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폐기물도 처리가 문제지만 울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고압 송전탑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들의 항의가 있는데 만약에 1기, 2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 지금 송전선로로는 이것을 보낼 수가 없어서 한 개씩 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장도 문제가 되고 송전선로도 문제가 되는데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짓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는지 책임 있는 정치 집단에서는 이거는 한번 걸러줘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좋은 지적이고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을 해서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기를 하겠다고 한 거고 지금 송전탑 문제는 비단 이 원전뿐만 아니라 어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공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 다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에너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네. 신한울 3, 4호기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반대 여론이 높으면 이것은 폐기될 공약이다라고 만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